올 봄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셔야 할 텐데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황사의 영향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무엇보다 내리는 황사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지와 영남, 지리산 부근에는 8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게다가 동쪽으로는 강한 바람도 불 텐데요. 동쪽 지방 곳곳에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제주 산지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차츰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경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가 9도, 전주가 10도, 부산이 11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3도, 광주 15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살짝 지날 수 있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생활 날씨였습니다.